저는 무대 기획과 영상 그리고 프로그램을 완성시켰습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완성시켰고 저런 박사모 애들과 우리는 수준이 다른 감동적이고 강한 집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집회의 컨셉입니다. 여러분들 이 집회의 컨셉은 강하고 정말 감동적이고 국민이 검찰을 개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중압감이 상당했죠. 중압감이 상당하고 지금도 상당한데 모든 언론이 저희를 지금 주목하고 있고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고 우리 괴싸움 국민운동 본부라는 곳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짐을 했죠. 민주시민들이여 독해져라. 우리는 왜늘 당해야만 하는가? 우리 개실장 이하, 우리 개싸움 국민운동본부의 자원봉사분들, 그리고 우리 딴지 게시판 회원분들,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 집회의 총감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개총수로서, 정말,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지는 몰랐고, 누군가가 언젠가 이런 큰 집회가 있으니까 네가 해라라고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누군가가 갖고 와서 10만 명이 오니까 너가 이거 집회를 기획해라 그러면 저는 안 했을 겁니다. 우리 집회는 500명으로 시작했고 그 500명이 지금 드디어 이 시작이 촛불이 타올라서 내일 전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집회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제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내일 끝나고 다 같이 뭐 눈물이 날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과 그 촛불 집회 참여하신 많은 분들과 함께 정말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적폐들의 힘이 이렇게 센지를 몰랐죠, 우리가. 그쵸? 저는 이번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검찰개혁 지금 물러서면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들 공감하기 때문에 내일 나오시는 거예요. 그쵸?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이두 분이 물러서면 대한민국 그 누구도 검찰개혁 해낼 수 없습니다. 그 검찰개혁을 해낼 수 있게끔 바로 국민들이 뒤에서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를 맞고, 우리가 개싸움 해주고, 조국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은 정도로 가셔라. 그게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죠. 이 집회의 컨셉은 이제는 울지 말자.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해서 10년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한으로 매년 5월 23일이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까? 이제는 지켜야죠. 사람 소중한 줄 알아야죠. 우리가 무슨 복을 타고났길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문재인이고 저 온갖 기레기들과 검찰의 총공격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피투성이가 돼도 저렇게 버텨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지 않아요. 우리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들에게 더 이상 견디고 버티라고 할 양심이 있습니까?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죠. 우리가 나서서 저분들이 견디고 버티기만을 기다리지만 안 됩니다. 저분들이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마냥 피투성이가 된 조국과 조국 법무장관 가족들에게 견뎌라라고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들이 견디고 숨쉴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10만 명의 국민들이 나서는 거예요. 맞습니다. 더 이상 좋은 분들 잃고 싶지 않아요. 왜 우리는 늘 좋은 분들을 잃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는 국민들이 됩니까? 더 이상 그분들을 잃고 나서 또다시 가슴 아파할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여러분들과 저 평범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평범한 민주시민이에요. 그런 민주시민이 제가 전사가 됐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전사가 될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큰 촛불을 들지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는 정치 분석가이자 심층 분석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길바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사가 될줄 몰랐어요. 저도 운명 같습니다. 문재인을 향한,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절박함에 누군가는 나서야 되겠다. 누군가는 나서서 앞장서서 그 싸움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싸움 이제 시작인 거예요. 내일 많은 분들이 나오셨다고 이 싸움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100년을 지배했던 저 검찰 권력, 대한민국 100년을 지배했던 저 적폐 세력들과의 수구 세력들, 그리고 언론 적폐들과의 연합. 너무나 그 견고한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단한 치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번에 너무너무 많이 느꼈을 겁니다. 대통령이 버젓이 버티고 있는데도 검찰의 정치적인 저 수사 행위, 검찰의 쿠데타를 보면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심적 고통을 겪었고, 대한민국에서 바뀌지 않는 저 검찰, 이제는 국민들이 심판할 때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 같은 평범한 시민도 전사가 됐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검찰개혁 국민이 이뤄냅시다. 할수 있습니다. 박근혜도 끌어내렸는데, 저 따위 검찰 나부랭이 새끼들 우리가 못 끌어내리겠습니까? 우리는 승리의 역사, 그리고 승리의 기억을 갖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힘내주십시오. 거기에 작은 힘 하나 보태는 개총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작은 힘 하나하나가 같이 맞물려서 촛불이 횃불되고 그 횃불이 들불될 때 드디어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준비하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신중해, 신중해. 많은 분들에게 잔소리도 하고, 제발 신중하셔라. 절대 조심해야 된다. 모든 언론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을수록, 개실장 이하 개국본 여러분들, 한명한 명이 신중해야 되고, 한명한 명이 똑바로 해야 된다. 잔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조국입니다. 조국이 물러서면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서게 되고,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내일 여러분들 정말 밝은 얼굴로 대한민국의 검찰에게 강한 경고를 보내고,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개혁의 힘을 실어줍시다. 알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할수 있죠? 할수 있죠, 여러분들? 네, 준비는 제가 합니다. 총대도 제가 맵니다. 앞에서 모든 총알 맞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